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 저는 블레어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챕터 미안합니다에서 사과하는 상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먼저 첫 번째 다이얼로그 함께 하시죠. 하시죠. I'm sorry. I spilled water on the table. It's okay. I will come right away with a towel. I'm very sorry. I don't know what to say. Oh, that's totally fine. It happens. Just enjoy the rest of your time. Thank you very much. 네, 먼저 첫 번째 네. 문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갔다가 실수로 물을 쏟았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I'm sorry. I'm sorry. I spilled the water. 근데 제가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기억이 나요. 리을 발음으로 쏘리 쏘리 하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그쵸.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음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I'm sorry 할 때는 이 아 발음을 더 굴려보세요. I'm sorry.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리을처럼 할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R를 발음하실 때 혓바닥을 뒤로 해서 입 천장에 다 흘랑말랑하게 해서 뒤로 좀 이렇게 구부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R, I'm sorry 해서 흉내를 계속 내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입에 탁 붙어서 어느 순간은 자기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불려 다시 도와주세요. I'm sorry. 도민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I'm sorry.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과를 할 때 또 네. 다른 표현들은 어떤 게 있어요? I want to apologize. It was my fault. Or you could say my apologies. 이때는 apologies. Yeah, my apologies. My apologies. 제 사과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아서 네, 이것들을 네. 좀 다 같이 많아요. 좀 받아주세요. 이런 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불러요. 읽어줄래요? 네. Oh, it's okay. I will come right away with a towel. 친절하게 우리 친절한 도민, 제주도민께서 네. 가게 주인이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 마음을 조금 손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괜찮아요 할 때는 네.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Don't worry about it. It's not a big deal. It's okay.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물을 쏟으니까 네. 외국인 손님은 그래도 마음이 여전히 좀 되게 미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I'm very sorry. I don't know what to say.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I don't know what to say. 이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저 할 말이 없어요. 저 죄송해요. 막 이렇게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다. 없는 어떻게 거죠.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I don't know 다음에 what to say 하고 말을 네.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what 하면 뭐? 뭐? 라는 뜻으로 의문사로 쓰이는데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what이 나올 때는 뭐뭐 해야 할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say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분리어가 조금 더 다른 상황하고 연관지어서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I don't know what to do. 뭐 해야 되는지 모른다. 아니면은 I don't know what to wear. Uh-huh. 뭐 입어야 되는지 모른다.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wear. 네. 네, 입에 탁 붙네요. 네. 그 다음에는 다음 문장을 보시면 주인이 That's totally fine. It happens. Just enjoy the rest of your time.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막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that's fine까지는 알겠어요. That's 네. fine. 괜찮아. 네. 근데 왜 가운데 막 totally, totally 이런 말 왜 들어가요? totally를 점가해서 완전이라고 정도를 강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말로 뜻을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이거 완전히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네, 진짜 괜찮아요. 걱정 마요. 막 이런 네. 이런 멘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it happens.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일이 있지. 네. 막 이런 약간 그런 멘트죠. 네. happen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네. 뜻이니까 it happens 하면 그런 일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네. 라는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입니다.
여기에 오신 다른 외국인 분들이나 또 뭐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께서도 이 외국인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러 갈 때 조금 제주도 거 말고 또 조금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죠. 그러면 외국 식당들은 영어로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식당에서 오늘은 국수를 먹고 싶다라고 할 때 베트남 맛있다. 식당, 한국어로는 네. 베트남 식당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할 때는 조금 이 베트남 부분이 약간 바뀝니다. 살짝 어떻게 바뀌어서. 바뀌나요? Vietnamese라고 하죠. 그래서 Vietnamese restaurant.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거는 명사로 그 나라 이름이라면 Vietnamese 하는 거는 그 나라 이름 부분을 형용사로 살짝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트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Vietnamese restaurant 이외에도 제주도에서 갈 수 있는 외국 음식을 파는 다른 식당들 예를 들면 태국 식당 태국 식당은 Thai restaurant 그 다음에는 멕시코 식당 멕시코 그럼 멕시코 어떻게 바뀌어요? Mexican Mexican N 붙여서 Mexican 아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는 인도 식당은 인도 Indian Indian 이태리 식당 Italian. Italian. 여기 무슨 패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요. 네. 미국 식당은 American. 아, 그러니까 네. 어떤 식당들은 은을 붙이면 이렇게 그쵸. 형용사처럼 Italian, American, Mexican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패턴이 뒤에가 다르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영국 식당, 영국 음식을 British 파는 British restaurant. 오, 네, British restaurant. I see. 아, 좀 특이하죠? 또, 네, 그리고 또 어떤 식당이 있을까? 제주도에 있는 거 가볼 수 있는 거. 왠지 Chinese restaurant 오,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Japanese 그렇죠. Japan, 일본 식당 Japanese. 그 다음에 네. 중국 식당 Chinese 하고 is를 붙여서 네. 또 이렇게 형용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인도네시아 식당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우리 같이 네. 갈 때가 되게 많은 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식당은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Indonesian 네, 위에 그 인디안이나 아, 뭐 그런 것처럼 은을 붙여서 아, Indonesian 알겠습니다 네. 그럼 블레어는 네. 방금 배워본 것 중에서 어느 식당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가장 가고 싶은 곳? 아니면 즐겨 가는 곳? 저는 지금 인도네시안 음식 들어보니까 진짜 인도네시안 음식 먹고 싶어요. 아, 진짜? 먹고 싶어졌어요. 네. 진짜? 저는 햄버거. 햄버거. 아메리칸 푸드. 네. 맛있긴 맛있어요. 그렇죠. 햄버거랑 네. 네, 요즘은 제주도에 흑돼지로 패티를 만든 햄버거도 있어요. 너무너무 네.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러분, 외국인 친구분들이랑 제주도에서 외국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갈 기회가 생긴다면 오늘 배운 표현들이 유용하게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Thanks for watching. See you later. Bye.